가위로 잘라서 리폼해봅시다. 너무 길어요. 요 팔에 들어가는 거는 요 아이밖에 없어. 끝에 15cm 잘라볼게요. 좀 아깝긴 하지만 오른쪽을 먼저 잘랐는데 약간 망한 것 같다. 긴 게 귀엽긴 한데 치렁치렁해서. 여기도 자르면 좀 낫겠지? 일단 여기도 잘라야. 결국 잘라냈다. 왼쪽이 더 잘 잘렸어. 대충 잘랐는데 왼쪽을. 오른쪽 신경 써 잘랐는데 삐뚤빼뚤하고. 재봉선 얘기가 좀 더 긴 것 같아, 왼쪽이. 근데 별 티가 안 나서. 여기 곰돌이 밑으로 잘랐는데 한 번에 잘랐거든요? 조금 자연스러운 거. 여기 이게 자꾸 이렇게 돼갖고 좀 짜증나는 옷이긴 한데. 다른 애도 옷 바꿔 입혔어요. 귀엽죠? 여기에다가 단추 한번 달아주자. 단추나 아니면 똑딱이 같은 거 달아주시고. 새 만든 건데 마음이 아파서 만든 건데 진짜 발견하고 해요. 아, 뭐가 치워야지. 딱딱하게 묻었어요. 오자마자 저녁밥 꿀갱이고 떡볶이도 사왔는데 4,000원 튀김찜 떡볶이 3,000원치 전재산이에요. 얼마 있으면 곧 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 저금을 해야 돼요. 제발 저금 힘들어. 다음 달에 좀 쪼금리다가 다음 달에는 좀 풀리려나. 회정산 받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고생한 만큼 많이 못 보니 슬프긴 한데 적은 급여로 힘들게 살아가는 소금씨. 오늘도 맛나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몸이 아파서 잠만 잤어요. 점심시간에 자고 밥도 안 먹고. 고구마 3개 조그만한 거 3개 주셨는데 그거 먹었거든요.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근데 엄마표 올갱이고 진짜 맛있어요. 뭐라도 봐도 끝이 없고 지치는구나. 필요해요. 토요일날도 출근해야 돼. 너무 힘들어. 흑흑 자갈자갈 모래모래. 근데 맛있다. 떡볶이 만나게 먹고 튀김도 먹고 자겠어요. 배고팠어 진짜. 하루종일 굶었다고요. 벌써 드립 나올라 그래. 근데 먹은 게 없는데 별로 안 먹었는데 타보면 배부러지겠지. 눈물 난다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지쳐. 남았는데 계란튀김. 내가 안 먹어본 계란튀김. 내가 추리할 튀김만 먹어봐야 돼. 다음에 김말이튀김. 튀긴 지 얼마 안 돼. 따뜻하고 맛있어요. 작아졌어 김말이가. 원래 훨씬 컸는데 아쉽다. 옛날에 김말이 튀김 간장이랑 같이 해서 하시면 할 말이 있었는데 여기 지역 아니라 아쉬워. 아침마다 팔겠네. 맛있구만. 김말이 맛있어. 살쪄서 그렇지. 맛있어. 대구 끝. 슬슬 배불러. 그래도 김말이 못 참지. 맘에 귀여워요. 맘에 귀여워. 국물에 찍어 먹는 게 국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먹고 일찍 잘게요 여러분. 영상이 짧아요. 피곤해가지고. 인형 옷은 다음에 꿰매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